인류 문명의 자양분이 된 경전. 그런데 여기 모든 경전의 뿌리가 되는 글이 있다. 하늘의 상제로부터 받은 경전.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글이란 뜻의 천부경. 조선 중종 때 사관이었던 이맥은 태백일사에서 천부경은 동방 최초의 나라인 환구로부터 구전되어 온 경전이라 하여 그 유래를 전하고 있다. 천부경은 환웅천왕의 배달국 시대에 이르러 글로 기록되었으며 신라 말기 고운 최치원은 이를 비석에 새겨 전했다. 그러나 천부경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다시 천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1916년 환단고기의 편찬자 개연수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 후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천부경에 주목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을 개벽을 맞아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닐까?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이치를 여든 한자에 담은 한민족의 철학서이자 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을 수로 기록한 인류 최초의 경전이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 방송은 천부경의 정수를 알리고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천부경의 역사와 유래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제 이찬구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자. 예, 천부경 강의를 맡은 이찬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부경 하면은 아주 낯선 이렇게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천부경에 대한 인식이 아주 새롭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과연 천부경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천부경과 인류의 미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부경의 유래는 과연 어떻게 천부경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정해봤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한 5천 년, 한 6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 연대로 보면은 한 환웅 시대까지 소급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중들한테 천부경이 알려진 것은 주로 이제 그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요. 물론 그 뒤로 종교 단체에서 경전으로 편입하면서 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환단고기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천부경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전이고 그 첫 규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하지만 노자의 첫 규절은 뭐 도가도 비상도 그러죠. 아주 짧지만은 거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논어의 경우에는 뭐 학이 시습지 불형료로 이렇게 나오고요. 뭐 주역하면은 거는 원고형 그리고 정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우리 그 환단고기 첫 규절은 삼성기전이 장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삼성기전 첫 규절 첫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삼성기전의 첫 우리 역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규절이 나옵니다. 오환 건국이 최고라. 예, 요 여섯 글자인데요. 우리
환족이 우리 여기 환은 우리 배달족, 우리 또 광명족, 우리 광명을 숭상해온 우리 환족,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최고다. 여기 최고는 이제 가장 오래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부경도 바로 이러한 삼성기 전의 역사관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오래됐는데 우리 역사는 유일신, 한 신과 함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첫 기절이 바로 가장 오래됐다. 그건 어느 나라도 그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유일신, 한 신과 이미 함께한 그러한 역사이다는 얘기죠. 뒤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만은 만약 시간이 있으면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첫 규절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역사의 시작을 바로 신과 함께 해온 역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일신, 이 일신이 내용이 뭐라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일신이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그 꼭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기 전에 이 말 가운데는 어떤 그 조화의 신, 조화의 정신들이 함께한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이 신과 함께 해온 신과 동행해온 그러한 역사인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부경을 이해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의 뭐랄까 사관이라고 할까 이것을 이해하면은 바로 천부경은 유일신의 역사와 함께 온 우리 민족 최고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경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천부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데요. 천부경은 천재 환국에 구전된 글이다. 천부경은 아주 우리 환의 나라는 아주 오래됐는데 가장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천부경은 바로 그 시대 천재께서 다스리던 그 환국 그때 이미 구전된 글이다. 구전지서야라 그랬습니다. 이 구전이라는 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구전지서라는 이 말을 느낄 때에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 역사에 대한 아주 소박한 그런 표현 같아요. 천부경이 뭘 만약에 막 위대한 경전을 이렇게 미화를 하려면은 저 구전지서라는 저런 말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천부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시대 백성들한테 입과 입으로 전해 내려온 글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 천부경의 어떤 그 다른 어떤 권위를 막 이렇게 내세우기 전에 이미 백성들 틈에서 입과 입으로 전해온. 그리다. 그 말 속에는 아주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소박하고 아주 그 담백한 꾸밈이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 천부경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미 구전되어 왔고요. 당시에는 물론 구전되어 내려온 이 말 가운데는 뭐라고 할까요? 아직 문자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천부경을 더 이렇게 위대한 경으로 하려면은 어느 시대에 어떤 문자로 기록해서 어떻게 내려왔다고 그 말들이 많을 텐데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천부경의 첫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환웅 시대에 내려와서 신지혁덕이라는 분에 의해서 녹두무료로 기록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신지혁덕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학설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환단고기에 전해오기는 처음으로 환웅천왕께서 신지혁덕을 통해서 이 구전되려 내려온 천부경을 녹두무료로 기록하게 했다. 녹두무료라는 말은 아직
무엇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글자의 뜻으로 봤을 때 전해오는 말로는 사슴 발자국을 보고서로 우리가 조상들이 첫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환웅시대의 천부경은 단군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단군시대 한 귀절에 보면은 만세의 강쟁이다라는 귀절이 있고요. 또 유의자라는 분이 또 아주 그 단군시대에 유명했던 분인데 11세 도회 단군 때에 그 유의자가 쓴 그 계책문에 먼저 있었던 환웅천왕께서 백성을 가르치 교화하기 위해서 천부경과 삼일신구를 조술했다 이런 규절이 나오고요. 또 그 당대에도 단군 시대에도 도회 단군께서 누각에 올라가서 천부경을 논하고 또 삼일신구를 강연했다. 그래서 우리의 환단곡에 보면은 천부경과 함께 삼일신구라는 두 경전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고대에 있어서의 천부경이 어떻게 전환해 왔느냐를 일려주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세에 이제 들어와서는요, 발해에는 이 대학을 세워서 이제 천부경을과 삼일신구를 가르쳤다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이 태학하면은 고구려의 그 교육기관이었었죠.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걸 보면은 역시 발해는 고구려로부터 많은 문화를 전수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발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천부경과 삼일신구는 어떤 국가 교육기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하나의 국정교과서의 과목처럼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내려와서는 최고원 선생에 의해서 천부경이 다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고 이전까지는 환웅 시대에는 녹두문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했죠. 그 뒤에 이제 그 신지의 그 전자가 어느 시대에 나왔느냐 아직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환웅 시대 다음에 단군 시대에 그때쯤에 신지의 전자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이미 단군 시대에도 환웅 시대의 녹두문을 다시 이제 신지의 전자로 이렇게 기록해서 전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원 선생님께서 바로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신지의 전자를 보시고 다시 이제 오늘날의 한문으로 바꿔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부경이다 하면은 바로 이 81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81자는 바로 환웅시대로부터 내려온 과거의 글들을 최고원 선생님이 오늘날의 한문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천부경은 바로 최고원 선생님이 번역하신 한문 81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고원 선생님의 천부경 81자는 그 책으로 보면은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원에 삼일신구와 함께 지금 실려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과연 천부경은 어땠을까? 고려는 여러분 국교가 뭐였었죠? 고려 시대는 불교였었죠. 고려는 이제 불교의 나라였었죠. 고려 시대의 자료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단군 역사와 함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군에 관한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가 기록된 첫 장에 삼국유사 첫 장에 고주선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주선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 일연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부인에 대해서 아마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 천부인은 뭐고 천부경은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부인과 천부경의 관계를 논할 때 천부인은 우리가 도장인데 어떤 형태의 도장의 모양을 가지고
그려진 어떤 간략한 그림 형태의 모양일 거다 이렇게 보겠고, 천부경은 이미 경전이라 했으니까 글자로 새겨진 것이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천부경이 먼저겠느냐 아니면은 천부인이 먼저겠느냐 이런 논의도 가능하겠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련이 삼국유사에 천부인이 등장하지만 이 천부인이 알려진 대신에 천부경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이련이 삼국유사가 그전에 몰랐던 천부인을 알려준 반면에 그것 하나를 우리가 얻은 것인데, 그 대신 역사로부터 내려왔던 천부경을 잊게 되는 이 천부인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천부인과 천부경을 같이 이렇게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 우리한테 준 과제라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이 이련의 삼국유사는 우리 단군 역사를 삼국사기와 달리 기록해 놓았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고려 말에요. 고려 말에는, 고려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부경과 같은 우리의 고유한 경전 또 고유한 역사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연구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건 이세근과 이제 후에 범세동이 천부경을 주의했다는 규절이 있는데, 뭐 이 모건 이세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유학자고요. 후에 범세동은 이제 제야사학자라 이렇게 제야학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분에 의해서 천부경이 주의됐다는 얘기는 역시 그 당시에 천부경에 관한 연구는 제야에서 숨어서 연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고려 말 조선 초기도 아마 그런 분위기는 계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종 때 이르러서 약 1520년경인데요. 그건 500년 전이죠. 아직 50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맥의 태백일사가 간행되면서 그 태백일사 안에 바로 천부경, 오늘날 이 고은 선생님이 80일자를 번역했다고 하는 이 천부경의 원문이 이맥의 태백일사에 수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서 고은 선생님 이후에 책으로서 전수돼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500년 전 이맥의 태백일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맥의 태백일사는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던 때이기 때문에 저러한 우리 고유한 책들은 결국 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역사를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은 우리 과거 오래된 사서들이 조정에서 수건역을 내걸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781년에 있었던 그 정조의 그 치제문, 고열산 삼성사에 가가지고 치제를 올리는데요. 그때 치제문 가운데 요즘 전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조가 직접 올린 치제문인데요. 그 가운데 천부 보전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전자가 신지 전자가 나왔었죠. 그 전자인데요. 천부의 보배로운 전자로 기록된 어떤 글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우리 역사 사서들이 지하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 지재문에 올라가 있는 천부 보전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천부경의 원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글만 나와 있는 거 보더라도 아 우리 역시 천부경은 오랜 역사를 가진 환웅시대부터 단군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내려온 경전이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에 오면 수훈 제재호 선생께서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한 구절을 그 동경전에 남겼는데요. 천년 전에 술을 빚어 큰일에 쓰려고 감추노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지만 물론 여기서 천년 전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최고운 선생님이 이제 수훈 선생님의 조상이시니까 연대가 근 천년이 됩니다. 그러면 천년 전 최고운 선생님이 하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년 전에 이민족을 위해서 쓰려고 그 술을 빚어놨다 그러셨어요. 그 실체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말이 천부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우리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아주 그 어려운 때에 격변기에 당하는데요. 백두산에서 있었던 그 백봉 선사라는 분이 나타나서 백두산에서 단군교 포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1904년 10월 3일입니다. 대황조 단군, 단군을 대황조로 높이면서 이조 시대 때 지하로 있었던 우리의 국조를 받드는 이러한 이념과 사상이 1904년에 처음 공개적으로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잘 아시죠? 홍암 나철 선생에 의해서 이제 대종교가 중광을 하게 되죠. 나철 선생은 백봉 선생이 발표한 단군교 포명서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단군교를 중광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철 선생님이 받은 것은 백봉 신사로부터 3일신고와 신사기를 전해받게 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백봉은 아주 전설적인 백두산의 도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제자인 백전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나철 선생이 바로 3일신고와 신사기를 받게 되고요. 또 단군 영정도 받으면서 결국 나철 선생에 의해서 1909년에 1월 15일에 서울에서 단군교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있는데 이 홍암 나철 선생은 대종교를 중광할 때에 삼일신고만 받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천부경은 다른 길을 통해서 전수가 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해학 이기라는 분이죠. 해학 이기는 홍암 나철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일본에도 가서 당시 언제냐면은 1905년 6년, 1905년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교과서를 배울 때, 국사 교과서 배울 때 을사조약이라 배웠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그것은 거짓된 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튼 그 시대에도 해학 이기 선생, 또 홍암 나철 선생 그런 분들은 의기투합해가지고 행동을 같이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일본에 가서 규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의 방해로 결국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철 선생님하고 이기 이 두 분은 항일 독립 투사의 동지였습니다. 예,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행동을 같이 하고 생사의 고비를 넘으면서 항일 투쟁을 벌였고요. 두 분은 또 의기투합해가지고 을사오적을 처단하자 해가지고 두 분이 행동을 같이 했다가 발각이 돼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기 선생에 의해서 이 천부경이 수록된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수록된 태백일사 저 책을 바로 이기 선생이 소장했다가 그 책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단고기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죠. 아무튼 천부경은 결국 이기 선생이 소장한 태백일사를 통해서 그 제자인 교연수 선생에게 전수가 돼서 교연수 선생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단고기라는 이름으로 1911년에 인쇄본 책으로 30부가 출판이 됩니다. 환단고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성기전 또 단군세기 또 태백일사 북부역이 이러한 책을 모아서 낸 환단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결국 이 환단국이는 홍암 나철 선생의 그 대종교에서 발간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 선생이 주도한 단학회 이름으로 나오게 되죠. 결국 이 환단국이는 이기 선생이 감수하고 교연수 선생이 필사하고 또 유명한 독립군의 장군이죠.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 등에 의해서 인쇄비를 충당해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연수 선생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1916년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교연수 선생이 묘향산에 들어가서 묘향산 석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했다. 바위에 새겨진 천부경을 발견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론 우리 환단국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최고원 선생님이 묘향산에 들어가서 천부경을 바위에다 새겨놨다. 그런 규절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교연수 선생이 묘향산에 들어가서 그 천부경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1916년이고요. 그 다음에 1917년에 유명한 이제 교연수 선생이 붙인 편지, 이 편지 글이 있는데 이 편지가 이제 묘향산에서 교연수 선생이 과거에 최고원 선생님이 묘향산 석벽에다 새겼다는 그 천부경, 그 천부경을 내가 석벽에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한 내용과 함께 그 천부경을 탁본해서 탁본과 함께 편지와 그 천부경 석벽의 탁본을 서울에 있는 단군 교당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단군 교당은 그 대종교냐? 아닙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1909년에 홍암 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중광한 이후에 일제히 탄압이 심하자 1914년에 만주로 본부를 옮기게 되죠. 그때 나철 선생이 만주의 화룡의 청파호로 본부를 대종교 총본사를 옮긴 이후에 국내 일부 단군 교인들은 글로 만주로 가신 분이 있고 안 가고 이 자리에 남은 분이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만주로 가지 않은 일부 대종교인들이 남아서
그대로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내에 잔류한 국내파 단군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철 선생은 만주 화룡연에 가서 계속 독립 운동을 지도하게 되고요. 국내에 잔류했던 만주에 가지 않은 세력 가운데 일부는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 단군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교연수 선생이 묘향산 석벽에서 탁본한 천부경 원본과 그다음에 저 편지를 같이 보내서 단군교당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서울 단군교당의 책임자는 정운모 선생이 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군교당으로 온 천부경이 이제 단군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군교에서는 단탁이라는 잡지를 통해 가지고 이 묘향산에서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이러한 천부경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잡지에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 단군교의 단탁이라는 잡지는 단탁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단군을 알리는 목탁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잡지에다가 막 이 천부경과 함께 교연수 선생이 아까 그 보냈던 그 편지 그것을 실으면서 국내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천부경을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천부경을 알리는 역할을 한 곳은 국내 서울에 있었던 이 단군교입니다. 만주에 가신 홍암 나철 선생은 아직도 천부경은 물론 알고는 있었나는 모르지만 대종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천부경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을 상태입니다. 이때 이 단군교의 한 교인인 윤효정이라는 분이 여기 나옵니다. 윤효정이라는 분이 이 북경에 있는 이 전병훈 선생한테 그 천부경 탁본된 천부경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해진 과정을 보면 이것은 아주 우리 천부경 초기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게 과정인데요. 이제 추측으로 설명을 해보면 1916년에 이제 교연주 선생이 묘향산 석벽본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1917년에 서울의 단군교당으로 보냈고 단군교당에서는 그 천부경을 가지고 북경 윤효정이라는 분을 시켜서 북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병훈 씨한테 전했다. 그래서 전병훈 선생이 북경에서 1920년에 천부경 단군 천부경의 이름으로 주해집을 내게 되는데 이 전병훈의 천부경 주해가 공식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주해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글자 수는 81자인데 쉬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이걸 모르겠다.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 학자들한테 물어보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국내에도 유명한 학자들 찾아가면서 이게 도대체 81자가 무슨 뜻이요? 물었겠는데 전병우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저분도 1905년 을사 늑약이 발표됐을 때 그때 조정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사 늑약이 발표되자 그 부당성을 알리는 상소를 임금께 올렸다가 임금으로부터 파면당합니다. 파면당해가지고 1907년에 북경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전병호는 좀 망명객입니다. 망명객이면서도 유불선에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당대의 석학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20년에 전병훈에 의해서 천부경이 최초로 주해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요즘 알려져 있는 이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에 실려가지고 인쇄가 됐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전병훈의 책을 북경에서 인쇄한 다음에 29개국에 150개 세계 대학교에 이 책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그 유명한 대학에는 결국 전병훈의 이 전부경 주획 이 책이, 책 이름은 정신철학 통편입니다. 거기에 그 앞장에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실려진 이 책이 결국은 이제 세계 각 도서관에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 천부경이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부경의 천부경 주에는 우리 천부경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천부경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1926년 최고운 선생의 문집에 이 81자는 최고운 선생이 번역한 것이다 라고 해서 최고운 선생의 문집에 실리면서 이 자료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 할까,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그냥 문집에 편입되면서 그냥 이 81자는 최고운 선생이 번역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만주에 있으면서 대종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또 독립운동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시죠. 단재 선생의 그 초기 자료들을 보면은 천부경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절이 나오냐면은 이 천부경 보니까 위서도 같고 뭐 또 진짜도 같고 참 이거 알 수 없다.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또 처음에는 천부경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다가 그 뒤에는 천부경을 또 긍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단재 선생은 뭐 천부경에 관한 특별한 그런 것을 언급한 것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했거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천부경이 많이 알려졌을 것이다. 당시 어떤 분의 그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혼을 쓰신 그 신규식 선생 같은 그 회고록을 보면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국조 단군님께 배례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독립운동을 염원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런 규절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당시 대종교를 중심으로 했던 만주에 있던 그 우리 독립지사들은 아마 그런 단군에 대한 숭조 또는 우리 고대 역사 또는 천부경 내지는 삼일신고 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아마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이시영 선생이라고 아시죠? 독립군. 네, 그 유명한 분인데요. 이시원 선생의 그 책에도 이 천부경 원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1936년에 발간된 책인데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천부경, 이 3.1 신고 등이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한테 전수되었고 또 실제로 공부하고 또 우리가 지금 천부경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무척 천부경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천부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1943년인가 44년에 나온 저 영변지라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 아시죠? 그 영변, 그 영변 군지에서 발간한 그 자료 가운데 바로 그 천부경이 소개가 됩니다. 81자가. 이 81자가 소개됨과 아울러서 여기 있는 요 글자 16자가 소개됩니다. 아,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나온 건데요. 그때
영변 굿지에서 발간한 그 마지막 유사라는 편에 보면은 이름은 단군 천부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81자와 신지정이다. 신지 글자는 바로 이 신지의 전자, 이 신지 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 일시무실 이 원문과 함께 또 이 천부경이 어떻게 해서 발견돼가지고 어떻게 전해졌다는 내용과 함께 묘향산에서 교연수라는 분이 발견했다는 내용과 함께 천부경의 원문 글자일지도 모르는 아직으로서는 이 16자가 바로 천부경 원문이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맨 처음에 기록했을 어떤 그 천부경을 기록한 그 글자의 모습이 이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자가 같이 공개되면서 야, 과연 천부경은 바로 단군 시대의 신지 전자로 기록했다느니 맞는가 보다. 또 과연 우리 고대 글자로서 이 천부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자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영변제 유사 저 자료는 우리가 더 이제 연구해야 할 그런 이제 숙제로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천부경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과연 우리 옛 글자가 무엇일까 궁금해했는데 저러한 형태의 신지 전자가 있었다. 물론 환단국에 가림탐은 38자가 나오죠. 나오는데 그거와는 다른 형태의 옛 글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신지 전자에 대한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아, 해방은 정말 우리 온 민족이 바랬던 해방입니다. 그러나 해방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또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 독립 지사들이 피땀 흘려서 이룬 그러한 독립 항쟁의 결과물로 얻어진 게 아니라 또 외세가 개입하면서 이 땅은 다시 혼란이 거듭됩니다. 일제시대 때 혁혁한 그 공원을 세운 독립지사들이 해방된 후에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독립운동을 했던 자녀분들은 월세방에서 살게 되고 친일해가지고 호의호식한 분들의 자녀들은 좋은 데 가가지고 직장에서 취직해서 잘 살고 36년 동안 독립운동한 결과가 뭐냐. 심지어 독립군을 잡는 역할을 했던 일제의 앞잡이가 서울 경찰국장으로 취임하죠. 네. 독립군을 뒤쫓아가 잡았던 그런 일제의 앞잡이가 대한민국 첫 정부에 해방된 이 나라에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취임합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혼돈된 해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철 선생이든 해학 이기 선생이든 교원수 선생이든 또 누구든 전병훈 선생이든 그분들은 다 한결같이 독립운동에 자기 생명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디서 경전을 천부경을 얻어가지고 뭐 연구하다가 아 내가 뭐 발견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바로 이 천부경과 3.1신고를 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천부경은 특히 우리 역사에 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정말 우리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그 시대에 이 땅에 자생적인
많은 민족 종교들도 같이 이렇게 이 땅에 출현하게 되죠. 그와 아울러서 천부경도 출현하게 되는데 천부경을 이 땅에 전파하려는 1세대들은 바로 생명을 조국에 바쳤던 독립투사들이 바로 이 천부경을 위해서 몸바쳐 싸웠다. 천부경을 이 우리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주려고. 천부경은 어느 그냥 산골짜기 도인에게서 나온 경전이 아닙니다. 이 민족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면서 보십시오. 홍암 나철 선생도 절명하셨죠. 이 나라의 그 비극적인 이민족의 그 서름을 견디다 못해 구월산에서 절명하셨죠. 스스로. 우리 해학 이기 선생 태백일사를 전수해 주셔가지고 천부경을 알게 해준 이기 선생 절명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은 불행하게도 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철 선생과 이기 선생은 전라도의 그 대석학인 왕석보 선생의 문화에서 한문을 같이 공부했던 동지입니다. 동문입니다. 나이는 14살 차이가 나지만 그런 동문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한학을 배웠던 동문이었었고 그런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결국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데 마지막에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지고 각각의 운동 노선을 걷게 되죠.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해방이 됐지만 그러한 일제시대의 그런 아픔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다시 혼란의 와중에 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정부 수립 이후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단기 연호가 부활되고 홍익인간 이념이 교육법에 들어간 거. 요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천부경을 전하게 됐지만 대둔산에 계셨던 야산 이달 선생은 천부경을 윷판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그러한 윷판 해석이 그 뒤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꼭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예, 바로 이유립 선생입니다. 이유립 선생은 이 가까운 이 대전 은행동에 1963년 와서 대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역사를 밝히는 고대 역사를 밝히는 우수한 논문들을 이 대전에서 쓰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분이 일제 타나바에 있었던 환단고기 처음에 교연수 선생이 30부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그 30부 가운데 전수된 책을 참고로 해서 결국은 이유립 선생이 이제 환단고기 재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979년 100권을 발간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환단고기가 대중화의 길로 걸어지게 됩니다. 1979년, 1980년 초는 우리 민족 운동사, 민족 운동, 그 정신 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유립 선생은 대배달 민족사로서 그 당시에 발표했던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게 되죠. 1979년에 환단고기 재발간 이후에 이제 우리 상고사에 대한 역사 연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유명한 책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발간되고 있죠. 임승국의 환단고기는 많은 분들이 애도했던 책이고요. 또 이때 전후에서 이제 이 단이라는 소설책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리 단학에 대한 열풍, 또 그 당시 거의 같은 때에 이제 막 개벽의 열풍이 또 불기 시작하죠. 단학과 개벽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 상고사, 우리 민족의 정신에 대한 연구 붐이 일어나고 또 외정신에 대한
갈구가 시작돼서 많은 그런 민족 운동들이 이제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환웅 시대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 천부경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천부경은 짧은 80일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이 천부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가치로서 우리가 복원하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활용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적인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천부경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